저는 9년차 변호사, 부동산 전문 조세영 변호사입니다. 사전에 원래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하신 부분은 원칙은 그걸로 땡입니다.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셔야 이루어지는 게 상속이고,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를 했으면 이미 소유권이 각 자녀들로 다 이전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게 원칙인데, 다만 우리 민법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라는 부분이 있어요. 각 세 자녀들은 3분의 1만큼의 지분이 있으신 거죠. 유류분이 뭐냐면, 옛날에 진짜 땅밖에 먹고 살 방법이 없었을 때 아버지가 진짜 예뻐하는 첫째 아들 모든 걸 다 줘버리고 돌아가시면 나머지 형제들은 쫄쫄 굶어 죽게 생겼을 때, 그때 당시에 생긴 개념이 유류분이라는 건데,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는 남겨줘라. 그래서 자기 상속 지분의 반만큼은 유류분이니까 그만큼은 나중에 청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유류분 반환 청구거든요. 각 3분의 1 지분이 계시니까 자기 유류분 지분은 6분의 1인 거예요. 한 사람당. 근데 그 6분의 1보다 더 적게 받았다라고 만약에 계산이 된다면은 6분의 1만큼까지는 채워달라라고 하는 소송을 내실 수가 있어요. 다른 형제들한테. 근데 그걸 계산할 때의 기준은 이제 상속 개시 시. 상속 개시는 법적으로 아버님이 숨을 딱 멈추는 순간에 뾰로롱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부동산 가액이 만약에 뭐 2억이 아니라 한 10억이 됐다. 그러면 3분의 1 지분이 침해된 거는 어떻게 할 수 없고, 6분의 1보다 더 적게 받았다. 내가 받은 지분이 다른 형제들한테, 더 많이 받은 형제한테 내가 6분의 1만큼은 받게끔 나머지를 달라라고 하는 유류분 반환 청구는 가능하세요. 원칙은 그냥 이미 증여된 부분은 다툴 수 없다. 다만 내 유류분까지 침해될 정도로 내가 적게 받은 걸로 계산이 된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는 가능하다. 근데 이런 경우 말고 이제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던 모든 재산을 한 명한테만 몰빵하고 돌아가신 경우에는 나머지 한 푼도 못 받으신 분들은 무조건 소송하셔야 되죠. 그 기간이 되게 짧아요. 내 유류분이 침해된 걸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하셔야 되거든요. 만약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형제에게만 돈을 다 주고 돌아가셨으면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그 사실을 알았잖아요.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유류분 청구를 못 하다가 돌아가시는 순간부터 1년 안에 그 소송을 하셔야 돼요. 그 제소기간이 짧아가지고 요거는 반드시 지켜서 하셔야 되지, 그 기간을 놓치면 못합니다.